네, 안녕하십니까. 폴란다스의 닭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짐을 좀 버리고, 네, 낚싯대도 버리고, 네, 가벼운 마음으로 킥보드를 타고 부산 인근 해안도로를 달리다,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. 네, 여기는 부산의 밀락수변로에 있는 수변공원입니다. 네,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 바닷가를 배경으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. 야간이면은 이렇게 저 광안대교 쪽으로 네온사인이 이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저쪽에 큰 건물, 아이파크 큰 건물, 아주 비싼 건물입니다. 건물이. 예, 저 건물에서 네온사인이 이쁘게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네온사인과 강한대교 네온사인을 보면서 예, 저녁에 멋진 뷰어를 예, 볼 수 있고, 예, 데이트 장소로도 예, 손꼽히는 예, 곳입니다. 뭐,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낚시가 절로 하고 싶어지네요. 근데,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앞에 뭐 큰 돌이 하나 있는데, 저도 지나가다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, 뭐, 이 바위는 태풍 때, 예, 태풍 매미, 2003년 9월 12일, 예, 태풍 매미가 왔을 때, 예, 저 먼 바다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돌인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하네요,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. 아우, 그래도 안 치우는 거 보니까 기념물로 놔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, 여기 보니까. 예, 예,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추억이죠. 이 이상의 태풍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, 예, 또 다음 좋은 장소, 예, 가다가, 네, 있으면은 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